둘러보니까 사주팔자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의 인연법이 조금 적어요. 오늘 남다른 사주팔자를 지녀서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모든 걸 다 꿈꾸 살아야 되는 사주였고, 내가 집안의 애기지만 어른 역할을 하면서 식구들한테 희생을 하고 살았어야 된다. 이 소리가 나와. 네. 언니가 손에다가도 재주를 가지라 했는데, 네, 재주를 가지고도 펼쳐보지를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서 동서남박을 지금 다 뛰고 다니는데, 언니한테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언니 이동했어요? 이동. 이동이요? 어. 이사를 독립을 작년에 했고요. 어. 그러니까 작년이라는 것은 지금 언니가 2021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2019년 10월에. 아, 19년도? 19년도에. 2021년이었고, 2020년 10월이. 10월이. 아, 해가 바뀌어서 좀. 그쵸? 그치. 작년에 언니 이동수가 좀 들어와 있거든. 이동을 하면서 지금 홀로서기를, 타는 형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금 많이 지쳐있지만, 옛날보단 마음이 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 보여. 언니 딱 들어왔는데 뭐가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재진 것도 없는데 그냥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뚝딱뚝딱뚝딱뚝딱. 언니 마음이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야가 지금은 내년까지 조금, 내년이라는 거는 이민년 해운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년까지 5, 6월까지는 언니가 마음과 뭔가 답답증이 뭔가 풀어졌는데도 내가 자유로워지고 이동을 해서 몸은 분리가 돼서 식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언니가 사주 자체가 아버지 그늘 또 어머니 그늘에서 엄마 때문에도 못 살고 형제 일신에서도 못 산단 말이에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언니가 뭐 진짜 개나리 진보따리 싸듯이 지금 도망 온 것 같은, 어? 네, 맞아요. 그런 마음을 지금 먹고 있어. 네. 근데 이를 독하게 이를 무르란다. 네. 지금 언니 돈도 모은 것도 없다. 네. 자, 한번 넣어보자. 언니 이름, 우리 언니가 내가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언니가 40수왕인지 얼마 안 남았어. 네. 사실. 그쵸? 네. 네. 이제 그 40수왕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공이라는 그 둘레, 목표라는 그 둘레에 언니가 지금 딱 반 정도에 걸쳐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네. 지금까지 있었던 거, 힘들었던 일, 아팠던 일은 다 버려야 돼. 근데 언니가 지금 스스로의 지금 이 불안감 때문에 사실 들판에 놓아진 그 새들처럼, 응? 막 날라야 되는데 지금 날지를 못하고 있어.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마음의 제업을 왜 스스로 지금 언니가 죄를 졌다고 자꾸 생각을 하지? 언니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냥 부모님이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는 원하는 모습대로 그런 딸이 되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모아놓은 것도 없고 사실 결혼도 못했고, 그리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꼭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의학적으로 이제 노산이고 막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더 조급하고, 아 내가 나름대로 희생하면서 산 것 같은데 나한테 언니 그만큼, 결국 남겨진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했어.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했다고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 나머지는 또 언니의 인생을, 또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꾸리든 안 꾸리든 또 언니가 행복한 거를 내 안에 나한테 사랑을 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악업적으로 내가 나를 보살필 시간이 없이 지금 언니는 그냥 아기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엄마가 자식이 되고 형제가 내 자식이 된 거야. 지금 우애가 남자 형제예요? 네. 남자 형제지? 근데 전 정말 엄마랑 가족이 다 제 자식같이 느껴지거든요. 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언니가 그냥 내려놔야 돼. 네. 내려놓지 않으면, 왜냐면 봄이 8월이라 사실 욕심도 많고 이사주가 머리도 똑똑하고 또 내 우란이 있는 것은 무조건 또 내가 잘 책임감 있게 가야 되거든. 솔직한 성격도 있지만은 이거를 언니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은 제일 힘든 건 언니 자신이고, 지쳐버리는 건 결국엔 다
모든 가족들이에요. 네. 엄마가 밥 혼자 못 먹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네. 그렇죠. 형제가 또 혼자서 옷을 못 입거나 그러지 않잖아. 네. 그런 거 아니라면 언니가 언니 스스로의 이제 앞으로의 운이 새로운 운기가 바뀌는 운기라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네. 오늘 김씨에도 나는 자순나기. 너 이뻐서라도 내가 하나 더 뽑아줄게. 어? 너 열심히 살았다. 너 너무 열심히 살았어. 남들, 아까 놀 시기에 놀지 못하고, 남들처럼 부모님한테, 응? 재롱 부려야 될 시기에 재롱도 못 부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무지 고생하고 왔으니까, 오라고 내년, 이민년 해운년이에요. 5월 6월만 잘 버텨서 나가면은 언니가 성사되는 일이 있어.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하는 걸로 보여줘. 발풍 타는 거 있죠. 바쁘기만 할 뿐이지 크게 돈이 되는 게 없어. 어디에 그 직장을 들어가서라도 언니가 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언니가 말 언어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 손 재주도 좋은데 말도 좋아요. 손 재주도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영업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막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글 쓰는 거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말하는 거 하고 있어요. 그치? 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가면은, 언니아가 지금부터 쌓는다고 생각을 해봐. 네. 그런데 너무 언니아가 한 가지만 가지고 좀 몰두를 해야 되는데, 시간 나는 대로 이것저것 하니까 내 몸이 지금 많이 골았어, 언니아. 네. 하나 뽑아보자. 오늘 김씨에도 나는 자 하나만 뽑아요. 김씨에도 나는 자 순나비. 너 신가물 있다 소리 많이 들었을 거야. 나도 봐요. 신가물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거야. 인가물 있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을 거야. 세상에는 신가물 없고 인가물 없는 사람은 없어. 남다른 사주는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이 사주를 가지고 잘 응용해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가면은 본인은 사람들 앞에서 리더를 하고 내가 또 잘한다 하면 더 잘할 사람이야. 우리 지원 씨는. 네. 근데 예를 들어 시비 조건이 있으면 아예 안 해. 이런 또 성격이 있을 수 있어. 네. 네. 대립하는 건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나 네. 열심히 하고 협조를 하면서 가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원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운기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 원래 이게 꼭 사주가 많이 변화 변동이 돼. 원래는 좀 뭐야 우리 같이 이렇게 만신 사주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영감 직감이 있어서 연기자가 되든지 연예인이 되든지 연극인이 되든지 응? 그렇게 좀 화려한 직업을 이제 좀 가져야 되는데 어릴 때 조건이 모든 걸 다 못했대 언니가 호기심이 무척 많아요. 네. 많죠? 네. 이것도 찔러봐야 되고 저것도 찔러봐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이민년 해운년에는 구설수를 조심해야 돼. 구설수. 사람과의 관계에 딴 거는 다 우리 지현 씨가 또 가면 우울증을 갖고 있는 거 아시지? 네. 알고 있어?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까 딱 들어오시는데 밝은 척은 하지만은 굉장히 억지로 웃는 거. 우는 것도 지금 익숙하지 않아. 네, 사실은. 참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발굴될 거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네.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치? 여자로서는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또 결혼은 내가 볼 때는 결혼보다는 지금 명예를 더 앞서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계속 돈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막 그거에 조금 더 집착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외롭고 저도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죠. 당연히 저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가족들을 자식처럼 책임을 져야 됐다면 저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엄마가 좀 아프셨어? 좀 공곤하셔요? 아프신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안 좋으세요? 아 근데 엄마가 좀 치매를 신경 쓰기는 하세요. 그래서 네, 그 관리를 좀 우울증 약을 드시든지 엄마가 네. 좀 몸수가 네. 그 좋지가 않은 걸로 좀 보여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드시든지 수면제를 드시든지 네. 엄마가 이제 이렇게 좀 복용하는 약이 있는 듯 하셔요. 그러니까 전화 잘 해드리고 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니까 네.
한 번씩 우리 지연 씨가 하던 거 그냥 잘 하고 하면서 가면 이민연 해운연에는 그래도 우리 지연 씨가 한 만큼 그 전에 했던 거보단 좀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형국이야. 그리고 여기 하관이 너무 좋아. 복이 여기 다 들었어. 그래서 40 가야 돼. 그래서 40을 가야 될 거야. 근데 말 조심해. 1, 2월에 말 구설 수 있어요. 1, 2월이면 2, 3월이 될 수가 있어. 차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응? 네. 뭐 버스를 타든 뭘 하든 내가 운전을 하든 간에, 네. 그 달에는 실물 수도 있어. 물건을 잊어버린다든지. 네. 또 말의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언쟁이 될 수 있으니까 1, 2월은 좀 조심하시고. 그 구설수라는 게 언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하고 다툼.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좀 참아야 되는 거. 그렇지. 욱한 성질 있어. 미션 씨가. 제가 한 번씩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말을 이제 일하는 거에서는 말을 참 잘해. 그걸 설명에 대한 것은 말을 참 잘하는데 본인의 성격에서는 좀 기복이 있는 성격이어서 앞뒤 없이 그냥 중간 팍 날아갈 때가 있거든. 그때만 조금 오래 좀 조심하면 괜찮아. 네.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네. 제 몸이 고라도 사실 제가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만 해주는 회사라면 저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한 회사에서는 제가 정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한 회사는 여기가 정직원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이제 이렇게 네, 일을 근데 두 쪽 다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양쪽에서 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 회사가 이제 정직원으로서의 계약이 곧 있으면 끝나요. 네네. 근데 다른 쪽 회사가 그러면 거기 끝나면 우리랑 정직원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일단 출퇴근 거리도 너무 멀어서 거기서 거기 일하는데 혹시 이름이 J하고 H 들어가는 게 있나? 일하는 정직원. 그러니까 정직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둘 중에. J하고 H. 아니요? 둘 다 안 돼 있어? 네, 둘 다 이름이 영어 이름이기는 한데 J, H는 J, H는 아니고 네. 원장이 성은? 성이요? 지금 정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는 E씨고요. 그다음에 그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신 회사는 U씨예요. U씨. 네. 근데 E씨로 봐야 될 거야, 아마. 이 씨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계약이 끝나거든요. 돈을 더 이제 얘기를 하겠지 이제. 아 그러면 뭐 재계약을 만약에 제안을 주시면은 이 씨 쪽으로 가고 재계약을 얘기를 안 해주시면은 유 씨 쪽으로 가야 돼. 이 씨 쪽에서 우리 원희 씨를 좀 많이 네. 이뻐라 해. 어디 가든 또 원희 씨가 또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네. 발 벗고 나서고 그러니까 밑에 네. 사람 죽어 나는 거야. 본인만 열심히 하니까. 아까 이게 안 나와서 그렇지만 첫 마디가 본인만 너무 잘하려고 들고 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첫 마디 했었죠. 네. 저만 되게 감정 과잉된 사람 같아. 어떤 때 보면 그래? 근데 직원들이 볼 때는 저렇게 오바지? 이렇게 나올 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딪힐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동안에는 괜찮았다면은 그래서 그런 구설수 근데 이 시내 쪽으로 아마 그게 네. 연장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타협이 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좀 연봉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일이 또 하나 들어와. 다른 데서 또 제안을 받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남아나요? 근데 저는 제가 아프고 제 몸 힘든 거는 괜찮아. 괜찮다고? 네, 괜찮. 저는 일단 돈 벌어야 돼. 안 돼. 올해 또 들어오는데 올해 너무 바쁘게 움직여. 그러면 제 커리어에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라는 건 계속 달리기만 하잖아. 부터 뭐 언니 보고 뭐 계속 열심히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일에 대한 이런 중독이지 일 중독 이러다 보면은 언니 젊은 날에 이런 그런 예를 들어서 꽃 구경, 설경 구경, 뭐 봄 구경 이런 거 하나도 못 하고 할 수도 있어. 언니 사주에는 지금 남자고 나발이고 없어. 오로지 돈이야. 물론 좋아는 하지만 돈이야. 돈을 따르게 되면 사람은 뭔가 마음이 지치게 돼 있어요. 돈이 날 따라오게 해야 돼. 네. 내가 돈을 따라가게 되면 돈으로 야비해질 수도 있고 그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조건에 다 시비 조건이 다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나부터 생각을 하고 네. 돈을 따르게끔 해야 돼. 언니는 자연적으로 문서 잡혀요. 내후년에. 내후년에 잡혀. 네. 그러면서 하나씩 올라가니까 너무 발발발발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한 번씩 이제 저한테 이제 뭐돈 실수하고 제가 고생하게 한거 미안하게 하긴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회사 생활만 해서는 집도 못 사고 이러니까 재테크 그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디서 듣고 본인이 이제 코인인가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엄마는 이제 그게 실적이 나쁘진 않았나 봐요. 근데 1월 달 안에 너가 얼마 정도 하지 마. 네,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막 절대 왜냐면 내년 언니가 5월 6월까지는 웅기에서 아까도 있죠 구설수에 네. 응? 간제 네. 간제라는 거는 뭐 다쳐서 예를 들어 경찰이 오는 것도 네. 간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운기가 있기 때문에 네. 코인을 놓거나 내가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그 투자 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 후회하시는 게 나아요. 아, 근데 좀 위험하지 않수? 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가 엄마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뭘 얘기를 해도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 또 이러죠. 그래 내가 니네한테 엄마로서 해준 게 없어서 니네가 내 말을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는 또 엄마대로 그렇게 답답하고 속상한 거고 저는 저대로 엄마랑 싸우고 오면 저 제 마음은 또 안 좋지.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엄마랑 그런 게 좀 안 맞고 싸우고. 그래도 지연아 어떡하냐. 엄마가 널 놔줬으니까는 우리 원희가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안아줘야지. 엄마도 불쌍한 삶을 살았잖아. 가엽잖아, 여자로서. 네, 알지? 네네, 네, 알아요. 네. 조금만 마음 내리고 네. 돈은 들어옵니다. 아우, 이 사람만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네. 네, 선생님, 저 이제 작년 2021년에 제가 좀 오랫동안 연애했던 남자친구랑도 당연히 이제 결혼도 생각했겠죠. 근데 헤어지고 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작년에는 본인이 재작년, 작년에 무조건 깨져나가는 운기였어. 그래서 남자고 네. 옆에 사람이고 다 지쳐서 나가는 그런 운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 말고 또 딴 사람이 들어와. 언니가. 그 이후에도 제가 연애를 몇 번 했는데 다 한 달치기로. 언니 또 들어올 거야. 왜냐면 그 사람하고 오래 됐죠. 그리고 언니가 솔직히 끼가 또 있는 사주야. 저도 만나고 싶어. 끼가 있는 사주야. 없진 않아. 근데 너무 많이 재. 이제 갈수록 더 많이 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 알죠? 아, 근데 막상 사귀는 사람 보면 그렇게 막 제가 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많이 잴 거야. 아,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네. 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뭐 해도 후회를 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은 네. 하고 그래도 응? 몽달 귀신 되는 것보다 낫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올해 어쨌든 연애를 할 수 있는 있어요. 네. 네. 운기에서는 8시에 들어오는데 올해는 이제 잠깐 스쳐 나간다라고 보면 돼. 잠깐.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겠다. 언니를 좋아하고 네. 언니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거야. 운기가. 저는 약간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보면은 고맙긴 한데 전 제가 꽂혀야지 사귀거든요. 그래서 나를 좋아해 주는 따뜻한 사람과 내가 애달픈 사랑을 하게 될 거야, 올해. 두고 봐. 지금 언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언니를 좋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뭐 좋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그리고 언니가 또 좋아하는 사람 있어? 네. 근데 그 사람 다른 사람이요. 응? 그러니까 그 아니, 그래 알아.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언니가 올해 다른 사람으로도 애달퍼야 돼.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그 남자는 수시로 드니까. 네. 언니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먹어.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